네, 용산 대통령 관저에 택시 18대를 허위 호출한 3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일단 정치적인 의도는 없는 걸로 보고 있는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송진섭 기자입니다. 캄캄한 한남대로 위 예약 등을 켠 택시들이 연이어 대통령 관저 방향으로 향합니다. 그제 새벽 2시 20분부터 4시 30분까지 5분에서 10분 간격으로 총 18대의 택시가 관저에 도착했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막아서자 기사들은 일제히 택시 앱에 호출을 받고 왔다고 답했는데 이들을 호출한 이용자의 번호는 모두 같은 번호였습니다. 경찰이 어제 택시를 허위 호출한 30대 여성을 붙잡았습니다. 호출 당시 사용됐던 번호는 존재하지 않는 가상 번호라 추적에 어려움이 예상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택시 앱 계정을 만들 때 기재한 여러 정보를 토대로 하루 만에 호출자를 특정한 겁니다. 경찰은 정치적 의도보다는 차고의 무게를 두고 있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 중입니다. 한편 경찰은 소동이 일었던 그제부터 대통령 관저 진입로에 대한 차량 통제를 한층 강화한 상태입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